안녕하십니까. 오늘 예멜 합창단의 김승순 지휘자님이 스튜디오에 오셨는데 이번에 영아티스트 콘서트에 관한 것과 예멜 합창단의 다가오는 그 가요 콘서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지휘자님 그 간단한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제 소개는 참 기네요. 예. 여기 이민 온 지 71년 됐으니까 41년 됐습니다. 71년에 와서 그 오자마자 여기에 고등학교 오케스트라 제가 가리키면서 지휘하고, 그리고 토론토에는 이제 한인교향악단 창단해서, 그건 1980년에 창단해서 많은 그 세계적인 독창자, 독주가, 그 중에 뭐 정명화 같은 분도 계시고, 백건우 씨, 강동석 씨, 뭐 이런 분들 그 많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좋은 음악회를 제가 했고, 물론 그것을 위해서 많은 우리 교민들이 도와주셨죠. 그 이사로 들어와서. 그렇고 이제 1997년에 제가 학교, 고등학교 은퇴하면서 오케스트라도 은퇴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시 활동을 하기를 원해서 다시 한 것이 예멜 필하모닉 소사이어티입니다. 우리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이 예멜 합창단이라고만 얘기하는데, 사실은 예멜 필하모닉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예멜 음악애호가 협회라고 하면은 좋겠어요. 그거를 창단해서 한 지금 금년까지 아마 14년 됐는데, 그동안에 한 25회 봄, 가을 정기 연주를 했고, 그동안에 많은 그 대곡들을 했습니다. 메사이아를 두 번이나 하고, 맨델슨의 엘라이자, 뭐 또 라흐마니노프의 베스퍼스도 두 번이나 하고, 우리 이 토론토의 문화 사업을 위해서 아리랑 TV에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시고 또 서포트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 토론토에서 오래도록 지휘 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 그 예멜 그 하모닉 그 소사이어티가 지금 이제 14년 동안 이제 교민 사회에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 많은 분들이 그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이 나왔는지, 어떻게 보통 대중들한테는 좀 이게 생소한 이름이잖아요. 네. 그 어원에 네.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최근에는 그렇게 저희 이름이나 이런 단어를 줄여서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한국에. 근데 제가 이 이름을 지은 것은 43년 전 한국에서 그 제가 이화에서 가르쳤거든요. 이화 출신들 이렇게 모아서 졸업생들이죠, 주로 활동을 하면서 그 이름을 예멜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는 이 이화 출신들이 그 졸업하면서 참 아름답고 귀엽고 이러니까 그게 저희 예쁜 메아리라고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 토론토에서 제가 이름을 다시 지으려고 생각하니까 마땅한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술의 메아리라고 그 단어 이름을 줄여서 예멜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 예멜은 주로 예술적인 음악을 하는 것이 우리 본 자세인 것 같아요, 현재까지. 그럼 지금 이 교민 사회에서 지금 정기적으로 어떤 공연들을 하고 있는지 그 활동 사항에 대해서 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예멜이 1년에 두 번 봄, 가을 정기 연주를 합니다. 이 정기 연주회는 주로 이제 그 가을 연주회가 좀 더 규모가 크고, 봄 연주회는 좀 규모가 작고, 그래서 가을 연주회는 주로 여기 토론토 센터 포 디 아트스, 우리말로는 토론토 예술의 전당이라고 이렇게 바꿔 불러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기서 연주하고, 또 봄 연주회는 주로 이제 교회에서 합니다. 그렇고 이 토론토 사회에 많은 그 단체들이 펀드레이즈 콘서트를 하는데, 그 펀드레이즈 콘서트 할 때에 우리가 소규모의 그 저희 단원으로 이렇게 해서 조직을 해서 그 콘서트에 참석하고 그러죠.
예, 말씀 나오신 김에 9월 15일에 이제 영 아티스트를 위한 그런 공연을 하게 됐는데, 그 취지와 동기, 어떻게 해서 이게 활성화되고, 지금 어떤 목적으로 이걸 시작하게 되셨는지,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토의 Young Artist Concert 우리 예매를 시작한 거는 몇년 됩니다. 한 5, 6년 되는데 금년이 4회째인데 이 음악회를 시작한 동기는 어떻게 하면 우리 예멜 필하모닉 소사이어티가 이 토론토의 그 젊은 음악인들, 재능 있는 음악인들을 이렇게 발탁해서 그분들이 좀더 활발한 활동을 할수 있고 또 그분들에게 그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까 해서 이런 생각을 한 거고요. 지금은 아주 조그만 액수지만 스칼라십을 이분들에게 주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우리 동포들이 좀더 젊은 사람들 키우는데 협력을 해주시면 좀더큰 규모의 그 음악회가 되겠죠. 여기에 금년에 출연할 사람으로는 그 소프라노의 그레이스 리, 또 스테파니 킴 이렇게 두 사람이 성악으로 출연하고 또 피아노에는 오수정, 또 바이올린의 김보경, 첼로의 해나 크레이그 이렇게 다섯 사람이 출연하게 됩니다. 이분들은 전부 나이들이 17살에서 22살이에요. 지금 이영 아티스트를 위한 콘서트를 한 6년 전에 먼저 시작하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계속 이렇게 꾸준히 해나가고 계신데, 이 교민들이 그영 아티스트 육성에 대한 그 관심도가 그만큼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영 아티스트들의 참여도도 계속 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소견 좀한 말씀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 눈에 띌 만큼 그 성장하는 그런 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이게 모든 것이 단시일에 이루어지는 일은 없잖아요. 계속해서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우리 토론토 교민 사회에서도 관심이 더 생길 것이고 또 그리고 도와야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 거고 또 젊은 음악인들도 이런 일이 있으면 와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하면은 자기도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다는 그런 의욕이 생기리라고 믿고 있어요. 이렇게 선배들이 이렇게 튼튼하게 만들어 놓은 반석을 이어가려면 이제 후배들이 성장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2주에 공연하는 그이 젊은 아티스트들과 또 여기 토론토에서 음악하는 그 후배들을 위해서 격려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말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죠. 힘들지 않은 일이 없어요. 자기를 희생해야 되고, 첫째로. 그리고 자기 좋아한다고 해서 만도 안 되거든요. 누구를 위해서. 저의 경우는 이 토론토 교민사회의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다 보니까 이게 30년이 넘어갔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힘들어도 그 자기의 그 포부와 희망, 그리고 자기 목적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가는 거, 꾸준히.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9월 15일 7시 30분 이 장소가 낙스 유나이티드 철치네요. 네. 낙스 유나이티드 철치에서 있을 영 아티스트 콘서트에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